단호박이 TV 구독자 여러분, 리비걸 제리입니다. 오늘은 윤곽 재수술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사진과 함께 같이 보내주셨는데 약간 병원 느낌 나는 이건 치과 사진이.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정말 뭔지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게 비포인지 부터인지도 모르겠고, 이 사진을 보고 사연자의 고민을 해결해 주실 원장님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네, 안녕하세요. 단호박이 성형외과 오창현 원장입니다. 와. 그냥 저는 이 사진에 대해 잘 모르겠어가지고 원장님께 자세히 여쭤보려고 갖고 왔습니다. 원장님, 이 사진이 도대체 무슨 사진인가요? 이런 사진의 종류를 우리가 3D CT 영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수술을 한번 받으신 분의 사진인 거고요. 실제로 조금씩의 문제가 좀 있어서 제가 앞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뼈와 뼈 사이에 경계가 뚜렷한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보통 자연스러운 턱선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생기지 않는데,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선이 내려오다 끊어지고 이쪽도 연결이 굉장히 투박하게 됐기 때문에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장되게 두드러지고, 이걸 우리가 흔히 2차각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2차각. 네. 이런 게 생기면 우리가 턱선이 부자연스럽다, 어색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2차각이 근데 정확히 뭐예요? 네, 그럼 다음 사진 뒤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게 되면 턱선이 자연스럽게 내려온 게 아니라 중간에 한번 꺾이는, 경계가 지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2차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수술을 통해서 턱선을 좀 매끄럽고 보기 좋게 만들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2차각이라는 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렇죠, 된다는 맞습니다. 게 있잖아요. 중간에 꺾이는 라인. 그럼 여기를 그냥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실제로 수술을 하다 보면은 이 수술이 꽤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일단 입 안을 통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시야가 굉장히 좁고요. 그리고 이 모델을 보게 되면 뼈의 표면이 어때요? 매끄럽지 않죠. 네. 사실 실제로 자연 상태의 뼈조차도 굴곡진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굴곡을 타고 넘어가면서 톱날의 방향이 바뀌게 돼요. 그거를 잘 컨트롤할 수 있으면 턱선을 매끄럽게 우리가 수술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도 보면 선이 굉장히 울퉁불퉁하죠. 네. 이런 것들이 한 번에 톱날이 지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전문의의 수술이 이제 꼭 필요한 거죠. 네. 전 우리 오창현 원장님은 전문입니다. 네. 또 재밌는 거는 수술을 한번 하고 나면은 관심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수술하신 분들의 눈썰미가 되게 좋아져요. 아, 약간 눈이 높아진다. 높아진다. 그럼 여긴 좋아졌는데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지? 그런 부분이 이제 약간씩 신경이 쓰이시는 거고요. 이 수술이 말씀드린 대로 사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 그런 만족도가 떨어지는 게 아마 재수술로 이끄는 요인인 것 같아요. 아, 진짜 한 번에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죠? 진짜 입자가 생기면 조금 속상하긴 하겠어요. 진짜 윤곽 수술 자체가 좀 위험한 수술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다들. 네. 재수술은 그러면 그만큼 더 위험한 건 아니에요? 한 번 건드렸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면. 그렇죠. 당연히 모든 재수술은 첫 수술과 달리 항상 함정들이 숨어있고 난이도가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재수술을 선택할 때에는 또 안전한 수술이 가능한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다행히 이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재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저 정말 개인적인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정말 느꼈는데, 이걸 보시면 이거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네. 문제 없나요? 이게 좀 우리가 살이 찢어지면 꼬매잖아요. 네. 근데 뼈는 어떻게 갖다 붙일까요? 꼬맬 수는 없으니까. 어떤 거를 통해서 이렇게 이어서 뭔가를 이어지긴 해야 되겠죠. 요새는 다 이렇게 플레이트와 스크류, 얇은 판과 나사못을 사용하는데요. 이 재질이 치아 임플란트랑 동일한 재질입니다. 다만 그렇죠. 다만 사이즈만 임플란트 사이즈 30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평생은 가지고 계셔도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또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게, 공항 다닐 때 금속 편지기 이거 소리 나서 창피한 거 아니냐. 전혀 안 나죠. 임플란트 하나만 있어도 난리가 날 텐데 그런 거 전혀 없고요. 다만 치과 가서 엑스레이 찍으면 그때는 나와요. 아무 생각 없이 치과 가가지고 엑스레이 딱 찍었는데 나사가 나와서 좀 민망했다, 이런 사람들 좀 빼고 싶어 하죠.
이제 실제로 수술을 하신 분들 95%는 제거는 안 하고요. 5% 정도에서는 제거합니다. 이거를 제거를 해도 유지는 돼요? 그럼요. 3개월 정도는 거의 완벽하게 붙고요. 1년 정도 지나면 리모델링까지 거쳐서 뼈에서 흉터가 남지 않고 매끄럽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은 보통 뺄 필요가 없다 그러는데 환자들은 이제 아주 개인적인 이유로 오긴 하죠. 95%가 안 뺀다는 얘기는 일상생활에 내가 불편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윤곽 수술하면 제가 흔히 들었던 그런 소문이라고 해야 되나? 뼈가 막 다시 자란다 이런 소문이 정말 많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 어? 그럼 이제 저희도 설명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수술한 분의 사진이에요. 굉장히 매끄럽죠. 미끄럽지요? 매끄럽죠. 매끄럽기 때문에 밖에서 보는 라인 좀 섬세하게 잘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뼈에는 항상 근육이 붙어있거든. 뼈에 부착되는 부분이 아주 살짝 다시 자랄 수가 있어요. 뼈가 자란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옛날처럼 도로 각이 생기느냐 옛날처럼 두꺼워지냐 그렇진 또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변화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어폐가 있고요. 이게 다 자라기 때문에 뭐 몇 년마다 또 깎아줘야 돼. 그건 더 말이 안 되네요. 모양상의 큰 변화는 없으나 뼈에 근육이 부착되는 부착점은 조금은 뼈가 자라나올 수 있다. 근데 그게 모양에는 변화를 주진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긴 여기 딱딱한 거 많이 씹으면 여기가 커진다는 그런 얘기죠. 그거는 이제 대부분 근육이 커지는 거죠. 근육이 커지는 거. 네, 오늘 원장님과 이 사진을 여러 개 보면서 이분이 왜 이차각이 생겼고 그리고 이분이 왜 윤곽 재수술을 하고 싶어 하는지 제가 원장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됐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험도가 조금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정말 정확히 전문의 그리고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꼭 재수술을 받길 원하고요. 꼭 사연자분이 해결이 조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제 궁금증을 좀 더 많이 해결해서 오늘 좀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저한테 공부하는 시간. 재수술이 다행히도 된다고 하니 꼭 성공하시길 바래요. 미끄럽죠. 저희 영상이 재밌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